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잘 보고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턱과 계단은 오르내릴 수조차 없는 장벽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휠체어를 가로막는 턱과 계단 앞. 장애인 당사자들은 매장 앞 이동로를 연신 내기치며 1층에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과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1층에 있는 삶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활동으로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촉구하는 차별구제 호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 중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관련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 이용 시설들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장애인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휠체어를 가로막는 턱과 계단을 없애자는 의미를 담은 수상한 플래시몹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시기와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등 편의법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차별행위이고 위법행위입니다. 소송을 시작으로 또 소송의 결과나 진행 과정 안에서 관련한 법 개정을 근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도 계단과 턱으로 인해서 학교, 그다음에 뭐 상점, 음식점, 다양한 곳에서 제재를 당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예 불합격을 시키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1층에 있는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수상한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